새 학기를 앞두고 부산교육청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배포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오후 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일선학교에 지급될 진단키트 15만 9천 개를 교육지원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진단키트는 오는 25일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제공되며 다음 달에도 5주간 이 같은 준비 작업을 거쳐 모두 362만 7천여 개 키트가 일선 학교에 배포됩니다.